나라사랑 보금자리는 육군의 대표적인 참전용사 보훈 사업입니다. 대군 신뢰 향상과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백령도에서 첫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대담에서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육군이 올해 처음으로 연 보금자리 준공식. 그리고 70여 년 전 그날의 희생은 이렇게 존영액자 속의 존경으로 남았습니다. 이 군문처럼 내 상인을 다 사기고 뭐 연애 신분까지 다 이거 사기면서 앞에서 왔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20살 꽃다운 청춘에 몸소 싸워서 지켜낸 이곳 백령도. 참전용사들은 이제 이곳에서 아름답게 지낸 황혼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살 때인데 그게 52년도 저는 52년도에 입대했었고 군분 없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동기부대라고 그랬는데 저는 보병이 아니고 무전 통신병이었어요. 교신을 하고 그런 역할을 맡았고 생존자가 아마 한 클래스에 20명 정도 나가게 되면 10명 미만에 생존해서 들어오고 그랬어요. 저희 사령부가 100년도 여기가 있었고 또 초도회가 이 현역으로 말하면 중대라갈까 대대라갈까 그 직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파견을 나갔어요. 또 사실은 그때 나이가 한 7, 8세대 되시니까 아니 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거 이런 난리에 참여하고 또 이런 국난을 내가 극복해야겠다 해서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우유충진의 마음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없었고 그래서 전란을 당하시니까니 하여간 남도 싸우는데 나도 나가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죠. 내가 전쟁에 가면 죽는다 하는 건 알긴 알면서도 그렇게 두려워서 뭐 그게 지원을 저주하고 그렇지는 않으세요.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 포탄이 날아오는 위급한 그곳에서 이름도 나이도 몰랐던 전우도 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나눴던 지난 정은 이제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전우들의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한 20살, 제가 33년생인데 20살 때니까 뭐 그때의 그 모습 지금을 봐도 다 모르죠. 그 이름만 알고 그냥 어느 부대에 속했다는 거 그것만 알았지 그 뭐 다 몰랐거든. 그거 그때가 뭐 이게 세월이 뭐 이제 한 반세기 동안이 지나갔는데 뭐 기억력이 남아 있을 리도 없고 아까 어른 부단이 남아 있어도 그걸 뭐 어떻게 뭐 얘기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요. 전장터에서 군 생활을 한 참전용사들. 당시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손주 같은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내가 이 그 전에 당시 11, 18살 했을 적에 생각하 지금 90이어서 난 노파가의 위치를 봐서 이야기할 적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죠. 내 손주가 연령이 되어서 이제 군대를 갈 연령이 되었다 할 적에는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갔다 오너라. 그래야 남한 데 가라. 난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우리 아들한테. 군번도 없이 계급도 없이 참전했지만 나라를 지키는 그 충정은 참전용사들의 20살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전해준 이 보금자리에 용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단을 용단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해준 것만이 아주 고맙게 짝이 없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6.25 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참전해서 나라를 지켰던 그 애국심은 오늘날 우리가 조국에 온전히 발을 디딜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 위국 헌신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따뜻한 감사와 온정을 오롯이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현장 대담 서해 백령도에서 박수현이었습니다.